이 홍삼이요, 여러분 정관장의 홍삼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진한 농축액 있지요? 요게 여러분 6년근 10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내산 홍삼 100%입니다. 홍삼이요, 당연히 이 원료에 대한 믿음, 6년근에 대한 믿음, 이 걸쭉한 느낌, 정관장이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실 텐데요. 네. 요 농축액을 한 파우치 한 파우치 안에 알맞게 1회 분량을 담아드리는 게 바로 홍삼 진연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 명품인 정관장 홍삼 농축액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게또 원료이기 때문에 재배된 인삼을 수매하는 게 아니고요. 100% 계약 재배를 통해서 아예 지력 관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재배 기간 내내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매 관리까지 까다로운 시스템 안에서 이게 모든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이 건강에 대한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뭐 건강식품 여러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왜 싱크대 위에 수납장 열어보면, 야, 건강기능식품 참 먹다 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이게 건강기능식품 자체도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먹기가 편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포한포 안에 아까 보셨던, 자, 정관장의 6년근 홍삼 농축액을 1회 섭취 분량을 알맞게 딱 담아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이거 개봉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 보시면요, 이 빛깔 자체가 굉장히 또 진하지요. 그렇죠. 홍삼 농축액 먹기는 해야 되겠는데, 참 먹기 불편하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 이 파우치 제품도 있잖아요. 진짜 한 포, 마지막 한 포까지 버리지 않고 여러분 다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나 홍삼을 드실 때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기 오. 때문에요. 간편한 데다가 심지어 네. 맛까지. 아니, 요게요. 굉장히 여러분 부드럽습니다. 농축액을 먹는 방법. 사실 농축액이 쓰지요. 근데 그 농축액을, 이 쌉싸름한 맛을 이제 부담되지 않게끔 먹을 수 있게 그쵸. 만들어준 게 바로 이 홍삼 진연이고요. 자, 여러분, 이, 홍삼 제품들, 파우치 제품 가운데 꼭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건강 기능식품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데, 얘는 여러분, 이걸 드심으로 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매일매일 든든하게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피로감 더 많이 느끼시고 피로하다는 얘기 달고 사실 텐데 피로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항산화도 기능성으로 매일매일 채워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행이 잘안 되실 거예요. 혈소판 응지 먹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수 있음. 혈행 관리도 기능성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력 개선에도 기능성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드시면서 대처해 보시기 아니, 이 바랍니다. 홍삼 하나가 가져다주는 이 힘이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니라 홍삼 하나로 여러분 이걸 다 챙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삼 진연 한 박스 안에 요게 여러분 20포가 아니라 10포, 10포, 10포에서 30포가 들어가 있어요. 홍삼 진연 30포가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6년근에 대한 믿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요 5대 기능성의 마크가 다 찍혀 있습니다. 요것까지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이 홍삼진연이 여러분 오늘 몇 박스냐면 30포씩에서 7박스가 갑니다. 와, 7박스면 뭐 210번의 섭취 분량이니까 꾸준하게 대놓고 드셔도 되겠고요. 자,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 정우 코드 오늘 2병을 농축액으로 드릴 거예요. 맞습니다.